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 또 같이 보고 오늘 또 출소한 종목이 하나가 있었죠? 그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대장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게 누구다? 아, 삼익이다. 삼익이 뭐예요? 네, 단기과외를 끝내놓고 오늘 이제 거래 재개가 됐죠? 그러면서 뭐 로봇이 뭐 딱히 뭐 이런저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몇 프로까지 갔죠? 26%까지 올라갔네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단기과외 예고를 또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 없다? 또 모른다, 그죠? 예. 네. 삼익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단기과를 들어가고, 이랜시스가, 마테이가 지금 살짝 가 있죠? 아, 맛이 살짝 가 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은봉이고, 그러면, 내 순서가 한번 올수 있지 않을까? 내 순서가 한번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살짝의 기대 정도는 우리가, 또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로봇 관련한 또 교수님 사회 이사로 이렇게 등재를 했다라고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뭐뭐 말씀드렸었다. 우리 빨리 뭐 하자? 빨리 두산 뭐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하자. 두 번째.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지분 갖고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뭐 하자? 다른 기업들을 또 찾아 나서자. 두 가지 다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는 결국 빠르게 누가? 삼성이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지분을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그거 말고는 그렇게 뭔가 그분이 사회 이사가 됐다 해가지고 뭔가 속도감을 높이겠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상황이 올까? 왜? 이미 하고 있는 걸 뭐. 이미 하고 있는 걸.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뭐 그러면 좋겠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좋겠다. 네. 아, 그 정도로 빨리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그 앞서거니 더 앞에 뭔가 그 나아가는 뭔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일단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몇 개월째죠? 하나, 둘, 셋, 넷 거의 5개월째예요. 네, 5개월째 특별한 가격 변동이 없죠.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고 네, 조금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과거에 수혜를 받았던 그게 뭐 단순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진짜로 좋은 상황에 맞닥뜨려 졌을 수도 있고 했을 때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박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줄 만한 이슈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현재는 그게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 뭐 빠지지만 않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좀 하남자 스타일 빠지지만 않으면 되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비중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혹은 뭐 특정 종목에 비중이 엄청 때려박혀 있다 진짜 엄청 때려박혀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완전 뭐 돈이고 시간이고 다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물론 좋은 종목일 수 있죠. 좋은 종목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나한테 5개월 동안 별로 그 시간적인 메리트를 주지 못했던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두 종목에 비중 다 때려 박아 놓고 뭐 아침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빨 닦으면서 검색해 보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검색 한번 해보고 담배 하나 태우시고 커피 한잔 하실 때그 종목도 검색해 보시고 네,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생산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우리는 적정 비중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든 뭐 다른 종목이 됐든 간에
적정 비중. 뭐, 한 종목당 20에서 3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해두고, 해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른 종목에서 우리가 수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할때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것도 필요하죠.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종목도 어차피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주가가 빠져 있겠죠. 근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 뭐 비중 관리고 뭐고 한다 못한다? 그거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다 매도해가지고 내가 새 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다. 적정 비중으로 관리하고 적정 비중으로 내가 들이대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지. 뭐, 한 번에 다 매도했다가, 뭐한 번에 다 매수하고 그런 거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종목당 비중 한 20, 30% 정도만 딱 해두고, 나머지 시간, 나머지, 현금으로, 꾸준히 수익 쌓아가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저래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특정 종목의 비중이 다 때려박아져 있는 상황에서,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은 꼭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번 주도 저희는 또 주도주 체험 또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또 체험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100기입니다. 예, 100기 그만큼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그리고 상승장, 하락장, 급등장, 급락장 상관없이 시장이 어떠고 저떠고 물론 시장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베이프분들과 동일한 종목으로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력 체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